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기둥의 형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2021년, 지금 시간이 2월 6일. 2월 6일, 시간은 AM입니다. 새벽 2시 5분입니다. 저 선생님 오늘 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좀잠좀 깨가지고 여러분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기둥 형태, 철근 콘크리트 그죠? 지금 현재 우리 철근 콘크리트 기조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둥의 단면 모양에 따라 정방향, 장방향, 원년도를 사용해 기둥의 최소 단면 치수는 외우세요. 20cm 이상. 기둥과 기종간에 5분, 15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기둥의 단면적은 60, 6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인정한다. 뭐, 20cm 이상, 기둥간 사이에 15분의 1 이상. 기둥의 단면적이 600제곱센티미터 이상. 이게 기둥입니다. 자, 기둥의 배치입니다. 자, 기둥의 배치. 자, 동일한 간격이 되도록 한다. 위, 아래쪽의 기둥의 열이 맞는 것이 굳어졌다. 왜? 기둥이 있다. 밑에도 기둥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야 힘을 잘 전달했죠. 자, 기둥 한 개가 지지하는 바닥면, 이런 거 시험 절대 안 나요. 왜? 기둥이 언데? 사이즈가 뭔데?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둥의 주근입니다. 기둥의 주근. 이게 뭐냐? 주된 철근. 즉, 힘을 지지하는 철근. 자, 힘 모멘트 모르죠? 축 방향 모르죠? 자, 그냥 쉽게 하면 철근을 기둥에 이렇게 결절한 걸 주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각방향으로 이렇게 감는 걸 띠철근이라고 합니다. 자, 주근은 D13 이상을 사용하고, 장방향, 이거 뭐냐면 이형철근, 파이는 원형철근. 이해겠죠? 장방의 기둥에는 4개, 별표, 원형을 다 기둥에는 6개 이상. 자, 주근의 간격은 2.5cm 이상, 철근 지름의 1.5배, 자갈 지름의 1.5배 이상을 한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주근의 이형은 총높이의 3분의 2 이내 또는 1m 이상에서 하여 분산은, 뭐, 주근의 이형입니다. 즉, 이형은 뭐예요? 그렇죠. 힘을 받지 않는 곳. 힘을 받지 않는 곳. 이형은 힘이 없는 곳. 그래야지 버팁니다. 아시겠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좀 힘냅시다. 자, 기둥의 띠출근입니다. 별표 3개. 지금 선생님이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목소리도 안 좋고 하는데, 예, 수술하고 싶습니다. 지금 수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자, 띠철근은, 자, 전단력의 저하, 주근의 위치를 고정하여 자구를 막아준다. 자, 띠철근의 역할. 띠철근 끝은 135도 이상 굽힌. 뭐냐? 만약에 이렇게 했다. 띠철근을 이렇게. 이게 몇 도? 135도 이상. 이해하시겠나요? 108도.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띠철의 지름은 지름 6mm 이상인 것이 좋다. 다 중요한 겁니다. 띠철의 간격은 기둥의 최소 치수 이하, 주근 지름의 16배, 띠철의 43배, 33배, 가장 작은 값으로 합니다. 별표. 이건 기사 수준급이에요. 기사 수준급. 그래도 안면을 넣는다. 단면이 큰 기둥의 경우, 띠철근의 2단, 3단마다 보조 철근을 넣는다. 뭐예요? 자, 기둥이 아주 커요. 그러면 주근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띠철근이 하나, 둘, 2단 또는 3단마다 어디? 이 안에 보조 철근을 넣는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기둥의 띠철근.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보입니다. 자, 보. 보는, 자, 보의 단면모에 따라 장방향 보와 T형 보, 반T형 보. 자, 장방향 보. 그냥 쭉 가는 거. T형 보는, 그냥 T형 보. 반T형 보는, 이런 거. 이해하시겠죠? 자, 보의 춤은 보의 간사의 1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라고, 너비는 춤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입니다. 자, 양쪽 끝에 지원하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인장체에 배관하는 당근보와 복근보. 자, 인장체에만 배관하는 당근보와 인장 압축 측 양쪽에 배관하는 복근보가 있다.
자, 복근, 당근. 자, 당근은 한 개만. 인장 앞뒤 양쪽에는 복근보. 이해하시겠나요? 이거 그냥 외웁시다. 아시겠죠? 자, 보의 지지 조건입니다. 자, 보의 지지 조건. 단순보. 그냥 단순히 얹어 있는 거. 끝. 연속보. 자, 지지보의 3보에서 인장을 기억해서 이거죠. 자, 연속보에서는 지지보. 그냥 연속한다. 내민보. 캔틸러 보죠. 즉, 어떤 거냐. 보가 이렇게 빠져나온 거. 이해했죠? 보통 이렇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창문 있다. 베란다 같은 거. 아시겠죠? 자. 단순보와는 반대로 상부에 인장이 작용하므로 상부에 인장 주근을 배치합니다. 자. 흰 몸에 있다. 철근이죠. 어디? 힘 받는 부분. 이게 뭐다. 이해하시겠어요? 상부에. 힘을 받는 상부에, 힘을 받는 상부에, 이쪽에 인장 출근합니다. 자, 보의 배치입니다. 큰 보는 기둥과 기둥, 작은 보는 큰 보와 큰 보. 어렵지 않죠? 자, 보의 주근입니다. 자, 인장력은 중앙에서는 아래쪽으로, 양단부에서는 위쪽으로 생기므로 그 부분에 철근을 집중 배치합니다. 그러므로 중앙부의 주근을 간사의 4분의 1 되는 부분에서 철근을 씌어 단부의 상부에 배치합니다. 주근은 뒤 얼마? 2단위야. 간격이 2.5cm 앞에 다 했죠? 이 위치는 좋아요. 이거 앞에 다 했습니다. 자, 보의 늦끝. 뭐예요? 스트럭. 갈비뼈. 4분의 1 지점. 4분의 1 지점. 그 다음에 늦끈이 위에 가고. 하부 주근. 상부. 4분의 1, L.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뭐냐면, 보의 그거예요. 보의 늦근. 보의 전에 정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해주는 역할. 보의 직각 방향에 배치한다. 별표 3개. 늦근은 지름 얼마? 늦근의 간격은 얼마이야? 보충의 얼마이야? 전단이 단보할수록 커지기 때문에 양담을 갖고 있어서 간격을 한다. 늦근의 끝은 140도 굽혀. 보의 춤은 60cm 이상의 경우. 자, 철근의 사용 목적입니다. 늦근의 사용 목적. 사인장력, 전단지에 대한 균열 방지. 주근 상황의 위치 보전. 철근 조립을 용이해. 표 어떻게. 뭐냐? 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늦근이 뭐예요? 이거죠. 이게 주근의 상황의 위치도 하고 철근이 잘 용접도 하고 피복 두께 유지하고. 자, 헌치. 헌치가 뭐냐? 이거예요. 슬래브, 기둥, 보라지. 이걸 헌치라 합니다. 헌치. 보의 전단역과는 위에 보의 양쪽에서 11에 증가하는 거. 이걸 헌칠합니다. 단면도에서도 이거. 이걸 헌칠합니다. 모서리 부분. 아시겠죠? 자, 수평헌치, 수지지, 수평헌치 청구의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한다. 자, 전단보가 보단면을 크게 한다. 보충을 크게 한다. 헌치를 둔다. 늦근을 사용한다. 구피정을 사용한다. 자, 철근의 사용자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안해요. 예. 전단보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보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 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2021년 2월 6일 현재 시간 새벽 2시 24분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습. 자, 이번 시간에 기둥을 했어요. 맞죠? 자, 기둥. 기둥의 형태. 기둥의 태도면적은 얼마 이상? 간 사이에 15분 이상. 기둥의 단면적은 600cm 이상. 별표. 그 다음에 다 필요 없어요. 기둥의 주근. 킴모테 주변에 작용하는 철근의 주근. 직각포에서 감안되는 건 뒤주근. 주근은 D13. 이형철일 때 원형체 파이 12mm. 장방의 기둥에는 4개. 원형 다닐 때는 6개 이상.
죽으려 한 기어 2.5cm 이상, 철근 지름 1.5배, 자갈 지름 1.25배. 죽으려면 힘을 안 받는 거.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둥의 띠철근. 띠철근은 전단력의 저항, 죽은 위치를 고정하며 작업을 막아준다. 띠철근 끝은 135도 이상 굽힘 철관을 해준다. 띠철근은 지름 6mm 이상의 끝을 사용한다. 띠철근 길이가 기둥의 최소 치수이야. 죽은의 지름의 16배, 띠철근 48배에 의해 전신적 가전작업. 이거 별표. 단면 근거를 찢어진다. 보조전다. 어렵지 않죠? 네. 보의 형태. 장방형보, 티형보, 반티형보. 보의 춤 있다. 인장체 배경은 당근보. 인장체는 복근보. 자, 보의 지지 조건. 단순보. 그냥 얹은 거. 연속보. 연속된 거. 내민보. 캔틀보. 봅시다. 단순보. 그냥 얹은 거. 내민보. 내는 거. 고정보. 양쪽에 고정된 거. 그 다음에 연속보. 양쪽에 연속된 거. 아시겠죠? 자, 보의 배치. 큰 보는 기둥과 기둥이다. 작은 보는 큰 보와 큰 보. 보의 주건 앞에 쳤습니다. 이하시겠나요? 4분의 1이죠. 나머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보호가 전단력에 대해 보호하는 역할을 뭐? 늑근, 스트럭. 스트럭. 늑근의 지름은 6mm다. 늑근의 경계 45cm 이하, 보축의 4분의 3 이하. 전단력은 단부로 갈수록 꺼지기 때문에 양단부로 갈수록 강력 좁힌다. 늑근의 것에 145도 이상은 굽힌다. 보호층은 유선인지역의 늑근입니다. 자, 철근의 사용목적. 늑근의 사용목적. 사인자. 이해할 수 있죠? 헌치의 사용목적. 이걸 헌치로 했습니다. 보호의 전략 강점비를 양쪽에 10cm 이상의 최단한 것. 전단보가. 보단면 크기하고 헌치. 이런 것들.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철근 고리 구조의 기둥과 보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